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현대인들은 참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죠.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화기 질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물이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고 명치가 답답한 느낌 참 많이들 느껴보셨을 텐데 누구나 겪어본 증상이라고 방치하는 사이에 우리 소화기관이 위염에서 위암으로 그리고 대장암으로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국민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장질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이 위염이나 대장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도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을 풀어보실 수 있는 상담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아침이라서 나는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고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상세하게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수많은 환자들의 위장 건강을 지켜온 한방내과 전문의 노기환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방송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한방내과 전문의 노기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만성 위, 식도 그리고 대장 질환인데 어떻게 보면 이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질환을 다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하고 식도 장에서 일어나는 소화기 질환하고 잘 낫지 않는 만성 난치성 소화기 질환의 원인과 진단과 치료법. 그리고 만성 난치성 소화기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두통, 어지럼증, 통증, 관절염, 수면 장애 같은 전신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호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위장 질환이 이제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만성 위장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만성 위장 질환, 위염, 식도염, 그리고 대장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혹은 치료를 했는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역시나 방송 중에 시원하게 여러분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중장년층뿐 아니라 정말 젊은 층 역시 위장병이나 뭐 역류성 식도염, 위염, 장염 정말 많은 소화기 질환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성 위장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인구의 한 30% 정도가 소화 불량을 가지고 있다고 뭐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대 수명은 9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40대, 50대 환자도 많지만 최근에는 10대, 20대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네.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데 그거 고치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10대, 20대 환자도 굉장히 많고 그 증상도 굉장히 극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60대 환자도 과거에 비해서 네. 소화 증상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무척 많아요. 또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위식도 역류질환 환자라든지 또는 기능성 소화불량, 그다음에 신경성 위장장애, 과민성 장증 환자들이 많은데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는 한 7, 80% 되고 네. 최근에는 더욱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는 30% 이상이 뭐 이렇게 좀 앓고 있고 10대, 20대까지도 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주위에서 뭐 시험기간이 됐을 때 뭐 과민성이나 신경성을 좀 호소했던 친구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좀 뭐 방심을 하다가 혹은 조금 바빠서 병원을 찾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방심을 한다든지 방치한다는 건데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뭐냐면 나쁜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게 있어요. 본인이 소화가 안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다 보니까 네. 위장병들이 점점 심해지고 나빠진 경우가 많고요. 또 환자들이 이제 병원 가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다 보니까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등한시합니다. 그러면 진정 나쁜 만성 난치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자료화면, 내시경 통해서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위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하고 맑은 모양을 띠고 복숭아 톤을 띠게 되는데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위장 점막에 붉은 반점들이 보이는 저렇게 만성 표재성 위염 같은 위염들이 진행되게 되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치료되지 않고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면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점점 그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까지 보이는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성 위축성 위염 같은 경우는 일반 정상인에 비해서 암 발병률이 한 7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장상폐화성도 만성 위염 중에 가장 나쁜 경우에 해당되는데 위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위장에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장인 상피세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살처럼 울퉁불퉁 돋아오게 되는데 저거를 장상피화성이라고 합니다. 저런 경우는 위암 발병률이 정상에 비해서 20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20배까지. 일단 저는 만성 위축성이나 장상피화성 진단받았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네. 증상이 있는 경우 잘 낫지 않고요. 또 환자들 같은 경우 저게 진단을 받게 되면 암이 올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암으로 진행되지 않지만 일반인에 비해서 한 7배에서 20배 정도 위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건 정상 식도 모습 보신 것 같이 정상 위처럼 맑고 깨끗하고 복숭아 톤이 도는 이렇게 모양을 띠게 되는데 네. 역류성 식도염이 뭔지 아세요? 네, 이렇게 위로 역류해서. 그렇죠. 위에 내역물이 역류하는 네. 겁니다. 위에 내역물이라는 게 뭐냐면 위산과 음식물이 역류되는데 위보다 식도 점막이 훨씬 약해요. 그래서 역류되게 되면 식도 점막이 발적이 되고 염증이 되는데 그런 모습을 나온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만성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잘 치료되지 않거나 제대로 네. 치료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다음 영상에 보시죠.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에 뭐 진단 결과가 안 좋다거나 뭐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했는데 잘 낫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암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네. 예후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되면 환자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무섭죠. 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꼭 검진했는데 별다른 이상 또 안 나왔는데 또 증상이 계속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혹시 의사가 오진한 건 아닌가 제대로 검진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심한 분 같은 경우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내시경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 검진 주기적으로 하고 네. 치료도 주기적으로 해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암의 그 발생이 7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은 다들 좀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고 이게 좀 속쓰림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흔한 질환이라고 여겨가지고 그냥 방치를 하고 계속 나는 원래 좀 반복이 돼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위, 장, 식도 질환은 조금 잘 안 낫는 것 같아 라고 좀 저희에게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오래 가고 잘 안 낫고 하는 건가요? 일단 이걸 고치려는 의료진도 열심히 치료를 하고 또 환자도 열심히 치료하지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네. 어떤 소화기 진화를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네. 제 견해로는 위가 장에 있는 그 소화가 잘 안 되면 생기는 채끼. 채끼기를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둘째로 이 체하게 되면 자꾸 우리 몸속에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찌꺼기 독성인 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담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고 셋째로 이 담 독소가 위장에 보면 위장 이면 조직에 흡수가 네. 되게 되면 문제가 담즙이라는 질환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점막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장에서 점막은 일부라고 보셔도 돼요. 이 점막도 중요하지만 위장의 이면 조직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이면 조직에 뭐가 있냐면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혈관, 근육, 신경, 면역세포들이 자량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돼 생긴 담이 위장 이면 조직에 스며들면 이 조직이 변성이 오면서 굳어지고 경화되게 돼요. 그러면 소화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장이 움직이면서 소화액이 분비되어야 되는데 네. 굳어지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검사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도 잘 안 되고 뭔지도 모르고 하다가 치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장이 잘 낫지 않게 되는, 질환들이 낫게 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들 진료를 해보면, 이 복부를 눌러보면, 네. 아주 심한 위장병 환자 복진을 해보면,
위장이 굳어져 있거나 경결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은 또 위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위장 위와 장의 이면 조직에 있는 독소들이 온몸으로 퍼지게 돼요. 혈액과 림프도에 퍼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전신 질환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화면을 보면 이 앞 화면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한약 의사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네. 황제내경이나 경학전서나 동의본 같은 의사에 보면은 이 담, 소화 체에서 오는 담이 난치 위장병 원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돼 있고 또 오장육부가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전신 질환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담 화면 보시면 담이 독소군요. 예, 이 독소가 머리로 가면 두통, 어지럼증, 그다음에 뭐 허리 통증도 유발시키고 호흡기 질환, 또 심장 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되어 있는데요. 담 화면 보시면 이렇게와 관련된 병명들이 다 있고 이런 치료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 위와 장의 그 담 독소에 의한 담적 환자들 같은 경우에 위장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한두 개,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보통 환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합병원. 종합병원. 종합병원. 저희들이 이거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그 위와 장에 있는 담 독소를 치료하다 보면 네. 전신 질환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의 시작이 위장에서 그 담이 쌓여가지고 지금 질환을 그렇죠. 발생시킬 수도 있겠네요. 위화장에 있는 담 독소가 위장병으로도 유발시키지만 이게 혈액과 림프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신질환을 유발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담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뭐 담 걸렸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 담이 독소고 이 위장에 쌓여서 결국에는 전신질환을 발생을 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위장에 대해서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담아서 전화와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고민 살짝 풀어드리고 다시 한번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7, 8년 전쯤부터 네. 그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래서 네. 병원에 갔더니 그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7, 8년이 지나도 계속 낫지가 않고 좀 소화도 안 되고 뭐 음식을 안 먹어도 목에 계속 음식물이 항상 걸려 있는 것 같고 또 답답하고 그리고 가끔 뭐 밥이라도 먹으면 꼭 네. 올라와요. 음식이 올라오고 또 최근에는 물 같은 걸 먹어도 이렇게 신물이 나오는 느낌이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병원에서 막 복부 CT도 받고 다른 검사 다 해봤는데 네.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혹시 제가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을지 지금 시청자님 그 음성이 굉장히 좀 젊게 들리시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37살이고 네, 직장인입니다. 아, 그러면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부터 지금 겪고 계시는데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 어떻게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체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기란 게 뭐냐면 하부식도 관략근에서 음식이 역류되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아까 그 설명드렸지만 위화장에 독소가 많으면 위화장이 잘 움직이지 않으면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음식이 장으로 잘 넘어가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무르다 보면 역류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이런 정도 진단받고 네. 뭐 그에 관한 약을 쓰게 되는데 자꾸 재발되고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식사를 좀 소식을 하고 네. 오래 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좀 적은 식사를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많이 섭취가 많이 되게 되면 위화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음식이 잘 늦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런 것 같은 경우 식후에 걷는 운동도 좀 하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체기가 있으면서 위화장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체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체기에 대한 치료가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체기에 대한 치료를 못하면은 아까 그런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위와 장에 있는 담독소 제거하고 체기하 치료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이분이 목에 뭐 걸린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 역류 때문에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 역류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명치에 이 해당되는 하부식도 관략근도 문제가 되고 장의 운동력도 문제가 되지만 심장도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겸해서 오게 되는데 이 겸해서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본인 생활은 네. 음식을 서서히 먹고 소식하고 그다음에 밤늦게 먹지 않고 네. 먹고 바로 눕지 않고 그다음에 가벼운 식사 후에 운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부식도 관략근을 치료해주는 그다음에 외야장의 운동력을 올려주는 그다음에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식도로 충분히 혈액 공급이 돼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료해서 잘 낫지 않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셔서 본인 생활도 바꾸시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간 해왔던 그 약물 치료와는 다르게 이제 하부식도 관략근과 그 심장에 대한 치료를 심장 조금 치료와 그다음 위와 다른... 장의 운동력을 올려주는 굳어진 걸 풀어줘서 올려주는 그런 치료들이 복합적으로 해지면 나을 수 있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해왔던 그 치료법과는 조금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이 습관의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이 담적을 제거하는 이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좀 치료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에 바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분이 방금 이제 전화 주셨던 시청자님과 조금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소화기 질환이 있으면서 전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셨나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분은 72세 남자 환자십니다. 과거로는 만성위염, 영유성 식도염, 위축성위염과 우울증을 가지고 계셨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목 이물감, 아까 방금 전에 상담하셨던 그 환자처럼 목의 이물감, 영유성 후두염으로 진단받은 이런 증상이 있으셨고 소화기 증상으로는 명치가 답답하고 그다음에 장이 안 좋아서 변비가 있고 네. 한 증상이었고 전신 증상으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두드러기, 소양증, 이물감, 뭐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환자십니다. 네. 이번에 내원 당시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니까 EFV랑 검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수치가 떨어져 있어요. 네. 이러면 기능이 다 떨어져 있고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 후에 좋아졌던 환자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랜 동안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심신이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바짝 마르셨잖아요. 되게 많이 취약해진 상태로 내원하셨고요.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기, 네. 명치에 문제 있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화장이 굳어져 있는 담적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면서 호전되었던 환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질환을 단순히 위장만 보시면 안 되는 게 위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걸로 고통받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70대시면은 사실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좀 식사를 좀 잘 하셔야 전신적으로 좀 건강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 연령대인데 굉장히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유, 되게 힘드시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EAV 검사를 통해서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수치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EAV 검사가 어떤 건가요? EAV 검사는 이제 건강보험에도 적용되는 검사기인데요. 지금 측정하는 모습을 나오는 것입니다. 네. 인체의 전류 신호를 측정하는 컴퓨터 전류 신호 분석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신체 장복이 안의 활성 종류를 네. 전류 신호를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담독소, 이 담적 독소에 의해서 장복이 안의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 기계인데 이 검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객관적인 진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보내서 그걸로 컴퓨터로 이제 우리의 몸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전류를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전류가 오는 그 신호들을 측정을 하는 거죠. 신호를 측정을 해서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버님이 거의 전신 질환을 지금 다 호소를 하고 계셨잖아요. 네네. 뭐 변비부터 식도염부터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으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한꺼번에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 치료법이 궁금한데요. 한약 치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위와 장에 있는 담독소로 인해서 유발되는 소화기 증상을 치료하다 보면 네. 이 담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면서 오는 전신질환까지 같이 고쳐질 수 있는 거죠. 병의 근본을 치료하다 보니까 그 근본과 관계된 다른 부수적인 증상까지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식이 우리 한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이제 식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네네. 바뀌다 보니까
그 과거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식도 질환의 그 진행 과정을 보면 방금 설명드렸지만 먼저 취하기 시작을 하고 취하다 보면 위화장에 소화관된 독소인 담독소가 생기고 이 담독소가 위화장 이면 조직에 스며들면 굳어지면서 담즙 증상이 되고 이 담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면 전신 질환으로 밝힌다.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네. 치료에도 단계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식적이라는 것이 모두 취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취했을 때는 고농축 발효 식적 탕약을 쓰고 네. 그다음에 독소가 많이 생겼다 싶으면 고농축 발효 담은 탕약을 씁니다. 그리고 이 독소가 굳어져서 담적이 됐다 하면 고농축 발효 담적 탕약을 써서 근본 치료를 해서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을 같이 치료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의 이제 한의학의 좀 특성이다라고 하셨고 지금 뭐 경증과 중증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한의학의 종류가 바뀌는 걸로 탕약 치료가 행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위장 질환에 있어서 그 약물요법이 어떤 단계들을 거쳐서 치료에 좀 도움을 주는지 그 단계별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네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더 설명한 영상인데요. 네. 보시면 위화대장이 독소에 의해서 지저분해진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담적 독소, 이 담독소 위치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쓰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과 같이 약을 흡수하게 되면 우리의 위화대장은 차고 냉한 장기입니다. 차고 냉한 장기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서 그 독소를 제거해주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보시는 것과 같이 위화장 점막과 점막 이면 조직이 네. 독소에 의해서 창백해지고 지저분해진 모습을 이미지한 영상이라고 보시는데 치료제가 이제 흡수가 되면서 보신 바와 같이 약이 흡수가 되게 되면 약물들이 들어오면서 예 그렇죠 독소가 제거되면서 예, 흡수되겠죠 독소가 제거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맑은 혈액피가 흐르면서 부드러운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기본적으로 차가운 조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보시는 것 같이 위아에 있는 독소가 제거되면서 위가 예 그렇죠.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대장 같은 경우도 독소가 제거되면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게 됩니다. 위와 대장 차가운 장기라서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제를 쓰고요. 소장 네. 같은 경우는 뜨거운 장기라 시원하게 치료해주는 독소 치료제를 써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이 독소가 차 있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는 당연히 뭐 변비 같은 게 만성적으로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소가 위장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조직에 변성이 되면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위장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소화라는 거를 아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위장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위화장이 잘 움직이고 위화장이 잘 움직이면서 소화액이 분비돼야지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물리적 소화도 안 될 것이고 네. 소화액도 잘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화학적 소화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걸 잘 이루어지게 해주기 위해서 독소를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소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 장기를 해놓은 것을 약물들이 들어가면서 깨끗하게 좀 변화시키고 그렇죠. 말랑말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죠. 부드럽게 살아나게 해줬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위나 식도나 장 질환이 사실은 지금 영상으로는 간편하게 해결이 됐지만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래오래 고생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여자 환자신데요. 49세 여자 환자신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중국에서 예, 오신 분이셨는데 만성 위염, 영유성 식도염, 잦은 체기로 이제 오신 환자시고 담 독소로 인한 소화기 증상으로 보면 자주 체하고 속쓰리고 역류가 되고 또 가스가 많이 차고 네. 물은변을 보는 환자셨고요. 전신 증상으로는 두통, 뭐 멀미, 건망증, 불안증, 수면 장애를 호소하셨던 환자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에 꽈리가 있어가지고요. 항상 그 출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항상 네. 두통이 있으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고 오셨던 분인데 저희들 EFE 검사를 했더니 전반적으로 기능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의 환자셨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치료한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EFE 수치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 전반적인 증상들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런 증상들이 치료 이후에 호전되는 환자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치료 이후에 두통이 없어져서 굉장히 두통이. 좋아졌습니다. 소화 증상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네네.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다른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불안증이 같이 개선되셔서 네. 매우 기뻐하셨던 환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시네요. 예, 이분은 경기 북부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성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주 과거력으로는 만성 위염, 위궤양이라든지 영유성 식도염을 가지고 오셨고요. 이분도 이제 소화 증상으로는 명치 답답, 담독성 소화 증상 명치 답답, 잦은 체기, 속쓰림, 트림, 역류 등을 갖고 있었고 변비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체하니까 명치가 답답하고 장운동이 떨어지니까 소화한데서 가스 차니까 트름 나고 가스 차고 장운동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변 상태도 안 좋아지고 하는 증상을 보이면서 이 독소가 전신으로 퍼지다 보니까 두통이나 뭐 어지럼증, 뭐 수면장애 또 이분도 이렇게 동반됐던 환자입니다. 네. 장기간에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게 굉장히 고생하셨던 환자시고요. 네. EAV 이분도 역시 EAV 검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치료 후에 전반적으로 증상이 좋아져서 EAV 수치도 좋아졌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다른 증상들도 전반적으로 다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그 담독소나 담즉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됐던 환자시고요. 이분도 많이 좋아지셔서 주변 분들하고 같이 많이 치료받으러 오셨던 환자십니다. 네.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후반에 이제 여성 환자분 두 분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 봤는데 사실 이제 담 독소로 인해서 위장 장애까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머리에 통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수면 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속쓰림, 뭐 체한, 뭐 잦은 방귀 트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증상들까지 좋아진 좀 개선된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노기현 원장님과 함께 만성 위장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해 나가면 좋을지 증상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평소에 그 위장 질환이 있는데 아직 병원에 가보지는 못했다. 근데 내 증상이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서 좋아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내가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나는 좋아지지 않더라.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라고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생활 전반에 좀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방송을 지금 보고 계신다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좀 치료를 해나가면 좋을지 그 삶의 질을 개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 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성 위장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제 한약의 장점이 이제 들어보니까 한 증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신에 좀 영향을 미쳐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물 치료가 갖고 있는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이전에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단계별 치료가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 치료를 한다. 그리고 담적 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약을 써서 차별화돼 있다. 셋째로는 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위장과 전신 기능을 강화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렸지만 체기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본인이 체기가 있는데 네. 체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명치가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이러면 내 문제 있구나 아는데 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환자분 취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 없어요. 소화 잘 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근데 막상 진단해서 치료를 해보면 다음에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기를 경증이든 중증이든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 체기를 치료하더라도 그 전에 체한 것 때문에 생긴 담독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화장애 그걸 제거를 해주는 단계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 독소들이 보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죠? 네. 스며들면서 담적이 됐을 테니까 이 담적을 없애는 치료를 이런 단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위장에 있는 담독소는 전신질을 유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심장과 간장에 영향을 많이 줘요. 심장과 간장이 나빠진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영유성 실조는 기본적으로 위장만 나쁜 게 아니라 심장도 같이 악화됐기 때문에 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악화된 그 나빠진 간장과 심장을 고쳐주고 또 간장과 심장을 강화시켜서 위장에 있는 담독성 치료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과 전신 증상을 개선시킬 뿐만 시키는 쪽으로 치료해야 되고요. 그 마지막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위와 심장과 간장의 전신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질환을 받았다 그래서 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치료해 나가면서 고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또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들리지만 또 이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뭐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재발이 되고 하니까 참 어려운 치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위가 좀 안 좋고 장이 좀 안 좋고 그래서 평소에 그냥 생활이 좀 불편한 정도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되고 정말 생활이 어렵고 하는 심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소화기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담적이 아주 심하다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약하거나 심장이 아주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 좀 더 입원 치료나 아니면 좀 더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저희들 치료법이 그 약물 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도다 있는 건가요, 뭔가가? 이게 점막에 독소가 많아서 굳어져 있는 독소가 많은 것을 이제 제거하면서 치료되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에 하면 좀 지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 영상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빨갛게 돼 있는 게 지금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거는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영상에서 이제 위장 기관이 나오고 있는 독소가 제거되다 보니까 위장의 이제 기능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의 원활해진 모습을 이제 영상화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독소가 있다가 독소가 사라지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첫 영상 아까 지나갔는데 첫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 우리가 치료는 뭐하냐면 담적 음파장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위장에 있는 굳어지고 덩어리인 담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통해서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나간 영상인데 약심요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약심요법은 약화 침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독소를 없애는데 보시면 이게 담적 음파장 치료인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치료기라 초음파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장관 심부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고 미대한 진동작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주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세포의 투과력과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만성적으로 굳어지고 덩어려진 위장에 있는 담 독소가 제거되면서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신 것 같이 초음파 진동을 주면서 치료하게 되면 물론 이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적극적 치료를 하다 보면 보시는 것 같이 위와 대장과 소장에 있는 독소가 되게 되면서 좋아지는데 환자분들 이걸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온열작이기 때문에 편해서 치료받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 아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네요. 담적 약심요법입니다. 보면은 약과 침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데 독소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약재들을 경혈 부위나 이렇게 치료 부위에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독소가 제거되면서 좋아지는 거죠. 다음은 담적 약뜸 요법입니다. 뜸과 약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데 독소를 녹이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이상의 약재를 쪄서 배 위에 올려놓죠. 올려놓으면 보신 것과 같이 온열 자극이 되면서 독소를 녹이는 약재가 흡수가 되면서 독소 녹이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걸 영상을 한 거고요. 보시면 같이 위장 점막에 독소가 많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면서 독소가 쌓이게 되는데 아까 온열 작과 독소 제거약이 흡수가 되면서 독소가 제거되고 맑은 피가 흐르면서 정상 조직으로 바뀌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치료하다 보면 이 은은한 약 냄새가 나면서 따뜻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잠자는 경우도 많고요.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아픈 게 약침 치료겠네요. 아니요. 그게 아프지 않습니다. 안 아픈가요? 의외로 그게 아프지 않아요. 그게 그게 아주 가늘기 때문에 거의 못 느끼고요. 통증 느끼지 않도록 제대로 시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평소에 고통을 받으시는 그거에 비하면은 다들 너무 편안한 치료네요.
치료가 고통스러우면 치료를 못 받죠. 한번 받으면 한 번은 참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참으라 그러면 힘들어요, 가기가. 환자를 괴롭히면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선은 초음파로 뭐 진동과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풀어주는 거, 그리고 약침을 경혈에 놔서도 풀어주는 거, 그리고 약뜸까지 이제 뭐 한약과 더불어서 좀 여러 가지 치료들을 복합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종합적인 치료들을 받으셔서 좀 심하게 위장 질환을 갖고 계시다가 개선된 분들 어떻게 좀 개선되는지 사례와 함께 설명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37세 여자 환자시고요. 이건 외국에 있다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 오실 때 그 사진 하나 들고 오셨어요. 이제 젊은 여자분인데 결혼도 안 하셨거든요. 배가 이렇게 남산만에서 오셨고. 배만요? 네, 배가 남산만에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도 자기가 찍은 사진도 병원에 찍은 사진도 가지고 왔더라고요. 자기 셀카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배 나온 거 이렇게 찍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다른데 날씬하신데 배만 나오셨죠? 네, 굉장히 날씬한 분입니다, 원래. 근데 이분이 이제 싱가포르에 딱 오신 이유가 잘 치료가 안 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또 치료하다가 또 안 돼서 저한테까지 오신 분인데 진단은 신경성 위장질환이나 영유성 시스템밖에 진단 못 받으셨는데 이분이 보시면 복부 팽만감, 복부 자결감, 명치답답, 증상 위장 증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가슴 통증, 불안, 두근거림, 뭐 등 통증, 수면장애 정말 심한 상태로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잘 제대로 뭐 되던 검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구매도 배만 나오니까 균이 아닌가 해서 막 항생제도 굉장히 많이 투여를 했는데 별 효과를 못 보셔서 오셨던 분이십니다. 답답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 이제 EAV 검사를 해봤더니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다음에만 보시면 말씀드렸던 약도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음파장 치료나 약침이나 약등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심해서 입원해서 치료했던 환자시고 입원을 하셔가지고. 다음 화면 보시면 치료 후에 증상이 많이 개선되신 걸 보셨죠. EAV 수치가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증상도 같이 개선되셨던 분인데 이분은 입원 이후에도 외래로도 좀 다니셨던 분인데 치료 이후에는 배가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훨씬 날씬했던 몸에 다 돌아오셨고 복부 자결감이 말이 그렇지 몸에 배에서 불나는 느낌 나면 잠도 못 자고 굉장히 뭐 찢어지는 느낌, 불나는 느낌이 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가스가 차면 이 가스가 차면 이게 장이 팽창을 하잖아요. 그럼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죠. 예, 아플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안 좋은데 잠이 잘 올 리도 없고. 안 오죠. 그러다 보면은 또 독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심장에도 영향을 줘서 가슴 통증도 받고 많이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이제 저한테 편지도 검사도 편지도 써주시고 그림도 주시고. 싱가포르 다시 잘 돌아가셨나요? 예, 가셨죠,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그럼 혹시 입원을 얼마나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신 거죠? 입원은 2주 정도 하셨고, 외래도 한 달 정도 다니셨다. 다니셨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50대 여성분이시네요. 이분은 어떤 이분도 보시면, 뇌신경상에 특별한 진단을 못 받은 분이세요. 뭐, 신경성 위장질환, 과민성 장증후군 진단 받았던 환자신데, 체중이 올 때 이미 8kg 정도 빠져있었던 환자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았던 환자신데, 이분도 와서 그 EAV 검사했더니 굉장히 수치가 낮더라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 치료를 이렇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를 했습니다. 이분도 입원 치료 하셨던 환자시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EAV 수치도 개선되고 다음 화면 보실게요. 증상도 전반적으로 회복됐던 환자십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많이 좋아지셔서 본인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주변 분들도 같이 많이 소개해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시죠. 본인이 잘 먹지도 못하고 체중 빠지고 이러면 여자분들은 날씬해지고 싶잖아요. 근데 막상 아프면서 살 빠지면요. 못 견딥니다. 맞아요. 못 견딥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담적 한약과 뭐 아로마, 소적 약침 치료 등을 통해서 좀 종합적인 치료로 이제 전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좋아지는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사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분들을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다른데 다 날씬한데 배가 너무 빵빵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나와 있어 하는 분들. 이분들이 배만 살이 찐 게 아니라 이 소화장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배만 나오고 마른 분들은요. 위장병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자기가 소화가 안 되고 해서 병인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는
살 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남자분들이 배가 나오면 좀 보기 흉하지만 여자분들 배가 나오면 뭐 여자분들 원래 그래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다 체한 상태라고 보시고 위화장에 독소가 많은 상태로 보셔서 아름답게 살 빼고 싶으면 네네. 배가 빠져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위장을 잘 관리해야 되겠네요. 체기와 담즙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신 분들, 아, 나도 혹시 질환인가 하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의 전화가 몰려들고 있어서 저희가 또 한 분의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요. 네네. 그 위염이 자꾸 네 심해가지고 네 속쓰림도 심하고 그 막 그 목에서 막 이질감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막 길어나온 듯한 네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약을 먹어도 네 뭐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어 지금 혹시 증상은 얼마나 되셨나요? 이게 뭐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1년 정도 되셨고. 시청자님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60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원장님, 네. 이분은 좀 어떻게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까요? 이분은 이제 1년 전부터 불편하다고 표현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전부터 위장병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 거의 네네. 제가 보기에는 위가 그렇게 완벽한 분은 아니고 새끼 증상을 오래 갖고 계셨을 거고요. 속쓰림이 뭐 식후에 속쓰리냐 식전에 속쓰리냐 이거 따지고 하는데 어미 따위 속쓰림 있는 것 자체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고요. 이 역류가 일어나게 되면 보통 이제 가슴이 쓰리면서 목이 뭐 타들어간다, 목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위산이 역류가 되는데 60대이기 때문에 만성 위염이 됐을 거고 측기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실제로 위산이 많이 분비되지 않아요. 속쓰림의 원인이 위장에 음식이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거에서 위장 점막이 과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속쓰림일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위산이 많이 역류돼서 목에 이물감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위산이 분비가 적기 때문에 소화력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기하고 담적, 위화장이 굳은 담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이 좀 안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심장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만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거나 반복적인 위장 질환에서 심장이 약해진 경우에는 엄밀히 따지면 이 식도 기능도 떨어져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이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가 심장 안 좋은 분은 뭐 가슴 답답하다, 팔 저리다 뭐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심장 안 좋은 분들이 귀도 아플 수 있어요. 귀가요? 네, 그다음에 턱도 불편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심장에 관계된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사람들이 등한시하거나 검사에서 정상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체기와 위화장의 담적과 심장도 좀 약해진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합적으로 치료해야지만 좋아질 수 있고요. 이전 사례에서 말한 것처럼 식생활 습관은, 생활 습관은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청자님이 느끼시기에는 한 1년 정도 불편하셨다라고 느끼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병원을 찾아오시면 몇 회 정도나 어느 정도 기간 정도를 생각하고 치료에 임하시면 좋을까요? 물론 이제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네. 상태를 봐야 되는데 뭐 짧게 좋아하신 분들은 뭐 두 달 이내에 좋아진 분도 있고 뭐 한 달 이내에 좋아진 분도 있는데 증상 자체는 좋아지는 건 그 전에 느끼기 시작해야 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져서 환자가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정도까지를 보면 기간이 그렇다는 거고 네네. 치료하는 과정에서부터 체기부터 좋아지면 이 증상이 있다는 체기가 많이 좋아져도 심장의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 이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1년 정도 되셨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 전부터 불편함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병원을 찾으시면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부터 좀 좋아짐을 느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증상이 심한 환자들도 있고 뭐 이런 환자들이 다 이제 좋아진다라고는 이제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환자들마다 느끼는 뭐 정도도 다르고 이게 좋아지는 것도 객관적인 좀 수치가 있으면 저희가 이야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증상 개선을 객관적인 수치로 저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요. 3년 동안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객관적,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학회에도 보고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역류 증상이 일단 역류 증상이 치료 초기부터 해서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역류 증상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심장이 약해지면 연하곤란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삼킴장애라는 그 증상도 치료 초기부터 2주, 4주를 경과하면서 굉장히 빨리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게요. 이 체기가 있고 복부가 굳어져 있으면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제대로 알고메타라는 검사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압력이 그 1.6이라 낮은 압력에도 통증이 오는 경우는 새끼 심한 건데 그것도 좋아지고요. 네. 복부 통증 같은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증상도 치료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전신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14일 동안 이제 2주 동안 개선된 수치를 살펴봤는데 이렇게 좋아졌다라고 이제 저희가 수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뭐 위질환, 소화장애 뭐 이런 것들을 겪고 있을 때 내가 왜 그런지 이게 담적에 의한 병이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뭐 그런 사실이 있을까요? 어떤 뭐 자료라든가. 자가 검사를 위해서는 진단과 검사 필요하겠지만 환자 시청자분들이나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소화기 증상 5가지와 전신 증상 11가지인데요. 보시면 네. 체하니까 명치 끝이 답답하고 아프고 역류가 되고요. 잘 체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인도 몇 가지는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하실게요. 잘 체하고요. 네. 담이 자꾸 머리로 가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울렁거립니다. 가스가 잘 차고 항상 속이 더부룩해요. 밥 먹고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많이 먹고 조금만 먹으면 시간 지나면 막 더부룩한 거죠. 그다음에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은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을 보이게 되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 독소가 머리로 가기 때문에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아. 보통 MRI나 CT를 찍어도 별 이상 없는 환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아. 자주 어지럽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소가 머리로 가고 심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망증이 좀 심해져요. 그래서 네. 치매가 올 수 있는 원인이 악화된 원인이 될 수 있고 수험생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얼굴색이 네. 누렇고 검어지고 기미가 낀다. 얼굴이 지저분해진다는 얘기가 또 있고 담이 많은 분들은 눈이 다크서클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게 독소가 눈으로 가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건조하고 침침해서 통증이 생깁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구강질환이라든지 상기도 증상이 없어도 입에서 냄새 나는 경우가 많고 자주 피곤하고 또 식곤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 뒷목이나 네. 어깨가 잘 뭉치고요. 옆구리나 등통도 담이 많이 걸려요. 담이 그다음에 걸리는 것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냉이 많다거나 방광염이 자주 온다거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소변 장애가 오는 경우가 꼭 전립선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담독소에서 오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담독소가 그냥 엄청 끼치는 게 많네요. 저는 다섯 개 정도 돼요. 한 네 개 정도까지는 경증이라고 보셔야 되고 경증 다섯 개, 아홉 개까지는 아주 심하다고 보셔야 되고 그게 넘어간다. 반드시 빨리 치료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은 4개까지는 그나마 좀 생활 좀 봐줄 수가 있는데 네. 5개 넘어가면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치료 대상이네요. 5개. 맞아요. 아 이게 간당간당하게 걸렸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 뭐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실 저도 5개지만 그렇게 불편하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두면은 큰 병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병은 서서히 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감당이 안 돼. 그럼 감당되기 전에 네. 감당이 될 때 네, 그렇죠.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예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방을 하기 전에 이제 평소에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항상 본인이 체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체기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체기를 잘 인지를 해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위화장애 그 담증 여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본인이 혹시 나쁜 식생활 습관이 있지 않는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서 먼저 환자분들이 오래 씹으셔야 됩니다. 40분 이상 오래 씹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화는 위하고 장만 시켜주는데 하는데 이 구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에서부터 충분히 씹어진 게 필요하고 소화도 잘 되지 않는데 건강을 위해서 잡곡밥이나 콩밥이나 현미밥 이런 거 먹는 거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질수록 진밥 먹어서 진밥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질기해서 밥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되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요. 좋은 식재료 드셔야 되고 소박한 식사. 소박하게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우리 한식 드세요. 한식. 예, 양식 이런 거 드지 말고 한식 드시도록 하시고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식이 중요하고 수면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자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식후에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소화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적절한 운동이 되게 중요해서 이렇게 산보 같은 거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체하지 않게 되고 체하지 않게 되면 담독소 생기지 않게 되고 담즙도 안 생길 것이고 따라서 위와 장이 건강해질 것이고 전신질환도 생기지 않게 되겠죠. 선순환이네요. 예. 네. 아 이렇게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위장 질환, 정말 만성 위장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살펴드린 내용 핵심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네, 경증에는 담음, 식적 탕약, 중증에는 담적 탕약을 권유를 드립니다. 위장질환이 극심한 경우에는 다적 음파장, 약침, 약등요법도 권유를 드리고요. 위장질환을 예방하는 충분한 휴식, 숙면, 그리고 너무 땀이 나지 않는 적절한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만성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끝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당부 말씀 짧게 드린다면 어떤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질병 내가 주기적으로 꼭 검진을 받으시라. 검진. 검진 받아서 병이 더 악화되는 걸 막아주시라. 네. 또 검진을 받았는데 잘 치료되지 않는다거나 본인이 또 그 치료과도 없고 막 검진 결과에도 이상한데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 또 검진에 문제가 있어도 증상이 있는 분들 너무 잘 안 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치료법이 있으니까 네. 잘 치료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